예, 나가겠습니다. 2019년 5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오늘 곳은 수많은 레전드의 장소 바로 여고생 흉가 그곳을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지금 여기야 여기가 입구거든. 봐봐 풀 봐봐 풀이 봐봐 풀 봐봐 풀이 봐봐 이러고 와 이 대문을 넘어섰어. 와 근데 얘들아 내 기억이 가물가물 내 기억이 맞는 것 같다면 있긴 있었던 건데 봐봐 뭐냐면은 봐봐 이전에 기억이 안 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처음에 내가 들어왔던 집이 지금 저 집이거든. 바로 옆에 여기가.
거짓은 유패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졸라 들어가기 싫다 진짜. 졸라 들어가기 싫다. 제발 키우나 없어라. 제발 부탁이다. 아우 귀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걸 잠깐만 이렇게. 도망갈지 모르겠지. 말좀 해주라. 솔직히 이거는 말좀 해줘. 찍었잖아. 계십니까? 계세요.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누구 있어?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보라. 예전하구나. 어? 왜 치고 그래? 그렇게 그래? 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그냥.
떨어져. 옳지. 옳지. 좋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예? 예? 이제 그만해. 나도 참는 데도 한계가 있어. 내가 부적을 쓰는 이유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어떤 기운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운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느끼게나마 해드리려고 작는 겁니다. 도치형이 썼을 때나 어떠한 효과, 어떠한 뭐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이코리한테는 복불복입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시청자분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이겁니다. 이거라고요. 이거란 마. 이거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문을 안 닫고 가기. 자, 왜 그러십니까? 얘기만 듣고 나가 있습니다. 에? 그냥 닥쳐? 그냥 닥치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쫄보입니다. 방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네. 보내줄 때 가야 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보내줄 때 가야 돼. 저는 이번만큼은 다른 데 갔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조금을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콜이 몇번 갔다가 다시 갔다 계속 하는데,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보내줄 때 가고 싶습니다. 보내줄 때 가고 싶습니다. 저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